멜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트로베리 문으로 돌아온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도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만 뽑기가. 그렇지만 딱 질문 생각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앨범을 얘기하자면 팔레트요. 그냥 너무 고맙고 좋아요. 그 앨범을 기점으로 제가 조금 편안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내려놓은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 많이 쥐려고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편해졌어요 제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링은 옷이 다 참 예쁘긴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과 재회하는 그 거기서 입었던 위아래 이렇게 빨간색 스커트에 위에 이제 노란기 도는 블라우스에 딸기 딱, 아니 딸기가 아니라 장미 이렇게 그게 진짜 옷이 너무 예뻤는데 제가 그거 찍을 때쯤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걸 제가 마음껏 그 뽐내지 못했던 게 참 아쉬워요. 전 그 의상이 참 좋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거 허투루 하는 거 봤나요? 물론 몇 번 허투루 하는지. 대부분 저는 다 염두에 두고 스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하죠. 근데 어릴 때 스포가 좀 막무가내로 회사에서 야, 너 그거 말해 그러면 어떡해? 이런 식이었다면 제가 프로듀싱을 하게 된 후부터는 제가 좀 알아서 조정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예전만큼 파격적인 스포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줄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엔아가 뭐만 하면 이것도 뭔가 메시지 아닐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상상력에 더 따라가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비하인드라기보다 그냥 가사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보자면 이번엔 좀 시각적으로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왜 자꾸 민들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달과 민들레의 연관성이 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연관은 없어요. 그냥 민들레가 되게 동그란 꽃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이미지는 그 노란 민들레 라기보다는 민들레 홀씨. 민들레 홀씨도 동그래요. 달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얀 달. 제가 이번 곡에서 강조하는 게 무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홀씨는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막 날아가고. 그래서 이게 다 좀 연관을 이렇게 지었던 게 자, 달이 이제 이거 가니까 서둘러 얼른 가자, 그 사람에게. 근데 민들레 한 손을 들고 가자고 하잖아요. 첫 가사에서 그게 뭐 장미일 수도 있고 막 화려한 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민들레였던 이유는 떠오를 수 있는 그 헬륨 풍선 같은 거? 민들레 한 손을 이렇게 들고 가면 이걸로 인해서 같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민들레는 후 날아갈 정도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가사도 사랑이 어지러이 떠다니는 밤이야도 민들레 훨씬 붙었을 때 막 어지럽게 막 날아다니는 거 그런 동그라미 그 가벼운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좀 사랑의 메타포로에 쓰인 것 같아요. 1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가사는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 민들레, 달 요게 입꼬리처럼 같이 따라다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작사가의 의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리 자체를 너무 고음역대 말고 중음역대에서 파워풀한 소리를 좀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다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콘서트장에서 떼창이 위라 이렇게 나오게 쉬운 멜로디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스트로베리는 음악법도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사실 3, 4월 때까지는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 스트레블링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 지금 현재의 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3, 4월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오늘 아이유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무엇이든 다 정말 물어봐 주신 우리 팬분들, 아마 유애나들이겠죠? 유애나들 너무 다 고맙고, 계속해서 저한테 많이 궁금해 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눈이 반짝이면서 성심성의껏 항상 부탁할게요. 항상 나에 대해 궁금해 해줘야 돼요. 나도 유애나한테 항상 궁금하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안녕. 스트로베리만 많이 들어.